저기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거기 사람 없어요? 제발, 제발! 일어나, 일어나! 정신 안 차려? 뭐야, 여기는 어디예요? 당신들 누구세요?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 갑자기 뭐야, 빨리 여기서 도망쳐서 집으로 가야... 근데... 나는 누구지? 여기서 지켜야 될 규칙을 알려주겠다. 첫 번째, 이 장소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두 번째, 하루에 정해진 일을 끝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만약에 이 내용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먼저 해야 할 일을 주겠다. 책상 위에 미션이 있다. 저 미션을 끝내도록. 미션이요? 기회는 무한으로 제공되며 단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단, 실패할 때마다 그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되겠지. 이게 뭐야? 거기 있는 모양대로 정확히 자르면 된다. 아니, 조그만한 바늘로 이걸 어떻게 잘라요? 규칙 두 번째, 하루에 정해진 일을 끝내야 된다. 세 번째, 우리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벌써 잊어버렸나? 젠장. 제발, 제발. 그럼 바로 도전하도록. 제발... 오늘 미션 3개를 모두 끝냈군. 이제 방으로 들어가서 쉬도록. 저한테 대체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예요? 이걸 제가 해도 당신들한테 아무런 득될 게 없잖아요! 그거 재밌으니까. 네? 내일 다시 오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내가 여기 납치된 지 벌써 3일이 지났다. 3일간 여기 있으면서 알아낸 것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나는 무슨 이유로 기억이 없고 여기에 납치된 것 같다. 두 번째, 저놈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 부질없는 미션들이다. 그리고 그걸 실패할 때마다 내가 받는 고통을 즐기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저놈들은 저녁 식사를 주고 나가면 매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저문 비밀번호는 4757이다. 분명 지금쯤이면 놈들도 자고 있을 거야. 문이 열렸습니다. 됐어! 나가는 문은 어디야? 저기다! 나가시기 위해서는 패턴을 입력해주세요. 아니, 패턴을 어떻게 하려고! 젠장!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경고, 경고, 경고! 안 돼! 경고를 해제하려면 올바른 패턴을 입력해주세요. 패턴, 패턴이 뭐지? 패턴... 설마... 경고 모드를 해제합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됐다!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쳤어! 저기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뭐야? 야, 빨리 일어나! 제발 살려주세요! 어제 들었어? 우리 집 인간놈 죽었잖아. 인간놈들은 뭐 조금만 무리가 가면 죽어버린다니까. 아, 새로운 옷을 구해야 하나? 저기 제발 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뭐야, 인간이 주인도 없이 왜 혼자 돌아다녀? 이 바이크스 이번엔 얼마나 걸렸지? 어? 탈출까지 정확히 4일 6시간 13분 걸렸고. 아, 이번엔 내가 최대한 못 나가게 막았는데 이번엔 자네가 이겼군. 뭐야, 당신들 뭐야! 뭐긴 뭐야. 널 주인님이지. 로봇? 저 표정 수백 번은 봤는데 볼 때마다 웃기는 거. 이 바이크스 저 얼굴 좀 봐. 인간들은 너무 재밌어. 살려주세요! 당신들 누구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차라리 날 죽여! 너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너 벌써 기억을 되찾은 건가? 갈수록 기억을 되찾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야 인간들은 재밌으니까! 어? 일어나! 일어나! 아! 야, 그럼 시작한다. 뭐야, 여긴 어디예요? 당신들 누구세요?